자, 그래서 이제 발 이야기가 끝이 났고, 이제 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엘보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이런 데도 또 아프신 분들도 많고요. 이런 데 관절에 뭐 류머티스 관절염 이런 것을 가지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어깨 통증, 오십견 이런 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근육을 계속 당겨주면 여기가 점점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잘 되는데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간단한 어깨 통증 이런 거는 그냥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오십견, 예, 그런 이제 좀 고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잘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패치를 요 면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아픈 여기다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막 움직여요. 예. 그다음에 이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위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대추뼈 있는데 이런데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목뼈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겨서 아래가 아프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치를 이런 데 붙이고요. 여기 그다음에 목에다 이렇게 붙이면 운동이 이것처럼 여기가 막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많이 개선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요 부위에 붙여서 이렇게 운동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립선이신 분은 이 배꼽의 아래쪽에 여기에다가 패치를 붙여서 이렇게 전기를 넣어주면 여기가 다 땡겨요. 운동이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운동을 어떻게 할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운동하기가 그쵸.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 붙이면 여기 있는 근육들이 땡겨서 운동이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 이런 분들이 한달 정도 하면 사라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가 좋아지시고 싶으세요? 저는 현재 손발 저림이 좀 있거든요. 아, 저기. 당뇨가 오래돼서. 아, 당이 있으시구나. 네네. 그래서 지금 잠깐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공복혈당이 어느 정도? 공복혈당이 한200 정도 되고요. 식후혈당은 한400 정도 전후. 와, 굉장히 높은 숫자네. 약 먹고, 예. 아, 약 드시고 지금 그렇다는 건가요? 예. 와, 좀 놀라울 정도로 높네요. 다른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의 혈당을 듣고 있는데, 예, 높은 쪽에 지금 올라가 있어서, 그거는 뭐 먹는 것, 운동하는 거, 이거 여러 가지를 다. 예, 스트레스까지 조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절인 거는 이거 하시면 일단은 사라진다. 예, 저림 때문에 진짜 잠을 못 자거든요. 아, 그런 저려서. 정도입니까? 예, 근데 지금 잠깐 하는데 너무 좋아요. 이제 잠을 잘 그러니까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무조건 좋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진짜 좋아요. 어떻길래 좋다고 말씀하세요? 자극을 주니까 안에 그 저린 부분이 쭉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잠시라도. 그러면 여기 지금 다니실 때도 저렸었습니까? 아니, 그때는 안 그래요. 안 이렇게 그런데? 장시간 앉아 있거나, 예, 잠자려고 누웠거나, 이렇게 피로가 풀리거나 그러면은 절려서 그때 잠을 못 자요. 예. 비행기 4시간 운행을 마닐라 올 때도 서서 와요. 앉아서 오면 다리가 저리기 저리니까. 때문에. 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하시고 나니까 네. 어떠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느낌상으로 너무 좋아요. 자극을 주니까 속에서 자극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겉에서 아무리 주물러도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뿐이고. 근데 속에 자극을 주니까 일단은 속이 좀 시원하고 뚫리는 기분이에요. 아, 그런 느낌이 오시는 거구나. 네.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움직임 때문에 이제 내 팔에 있는 근육과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포도당 소모를 좀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당 뭐130요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네. 10 정도로 금방 내려갑니다. 아, 이렇게 이걸 그래요? 계속 쓰면.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 조절 좀 하고, 그러시면 뭐 점점.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기계가 하는 일은 첫 번째 운동을 시켜준다라는 거. 네, 사람들이 운동하기가 어려운데, 운동도 그냥 다리 근육 이 운동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다리 속에 들어있는 이 근육 속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여서 일을 한다. 예, 팔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여서 일을 한다.
그거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또 하는 방법은 패치라고 이렇게 붙이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밤에 네. 시간을 90분을 세팅을 해놓고 패치를 붙여놓고 뭐 이런 데 붙이셔도 되고요. 네. 이 뒤에 붙이셔도 되고요. 여기 네. 근육 많은 데다 붙이셔도 좋아요. 예. 붙여놓고 자버리는 거예요. 그럼 90분 동안 운동을 하고 하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당을 또 내리는 방법이 있는 거다. 그런데 네. 전기가 들어가면 네. 내 몸에 각종 호르몬 분비가 잘 되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네. 한 가지가 인슐린이고.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쓰일 수 있고요. 잠이 굉장히 잘 옵니다, 이거. 네.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그냥 졸려요. 아, 네, 그 정도로. 졸리구나. 아, 졸리세요? 예. 아, 정말요? 예, 살짝 졸렸어요. 아, 네. 야,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정말 예. 너무 신기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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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꼭 하루에 예. 아침에 뭐 일어나서 한번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시간이 정 부족하면 그냥 패치 같은 거 붙이고 주무셔 버리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또 TV 보면서 발만 올려놔도 돼요. 꼭 이거 네. 뭐 꼭 안 잡아도 잡으면 좋겠지만 내가 뭐 어떻게 네. 할 수가 없다. 그럼 발만 올려놔도 되고요. 네. 책상 같은 거 있으면 책상 밑에 그냥 이렇게 컴퓨터 하면서도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그렇게 하시면은. 아까 운동을 시켜준다, 전기를 넣어준다, 그래서 네.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잘, 그 조절이, 호르몬 조절이 잘 되도록 해준다. 네. 그런 효과들이 있다. 어쨌든 당뇨환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저리는 것들이 많이 오고요. 네. 또 뭐 눈, 신장 이런 데 혈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저리는 것부터 그거는 뭐 금방 사라진다. 네. 이게 그냥. 네. 괜찮은 기계 같죠? 네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제가 손가락 통증이 있어요. 예, 손가락 통증이 있어서 평상시에도 매우 아프다가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컵을 이렇게 대거든요. 잡으면 예. 좀 낫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예, 그런 그렇죠. 것처럼 지금 통증이 안 느껴져요. 뜨거운 물에 뜨거운 컵을 잡은 것처럼. 네. 아, 예, 예, 예. 아마 자극을 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아, 그럼 예, 큰 우리는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런 통증을 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멀리 마닐라에서 이렇게 네. 인터뷰에 이렇게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쓰셔서 빨리 예. 건강해지시기. 아, 좋은 제품을 소개시켜 주셔서 예. 정말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딱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